자, 41번. 자, 일반적으로 고속 가공기의 추축에 사용하는 베어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이 고속 가공의 추축에 사용하는 베어링. 자, 즉 고속 가공에 사용하는 베어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답은 니들 롤러 베어링이에요. 자, 니들롤러 베어링의 특징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니들롤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죠. 니들롤러 베어링은 자, 지름이 5mm 이하의 바늘 모양의 롤러, 이게 중요합니다. 지름이 5mm 이하의 이 바늘 모양의 롤러를 사용한다. 바늘 모양의 롤러를 사용하는데 것으로,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냐면 좁은 장소나 충격 하중이 있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 가공기의 주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로 니들 롤러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은 어떤 베어링인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게 니들 롤러 베어링은 지름이 5mm 이하의 바늘 모양의 롤러를 사용한다. 그래서 좁은 장소나 충격 하중이 있는 곳에 사용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니들 롤러 베어링이에요. 자, 그런데 지름이 5mm 이야. 이런 작은 롤러를 여기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는 베어링이 니들 롤러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니들 롤러 베어링이 고속 가공기 주축에는 사용되지 않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좁은 장소, 자, 충격 하중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베어링이 바로 니들 롤러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들 롤러 베어링 이 지름 5mm 이하의 바늘 모양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문제에 나오고 어떤 베어링인지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삭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비 조건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구비 조건은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예, 절삭 공구 재료로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절삭 공구 재료. 자, 절삭 공구 재료 아까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세라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써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구 재료인데 이런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면 일감보다 단단하고 인성이 있을 것. 자, 일감보다 단단하고 인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인성. 자, 우리가 인성은 뭐냐면 이제 잘 깨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인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인성의 반대말이 잘 깨지는 게 이제 방금 많이 배웠던 우리의 취성입니다. 취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맞죠. 일감보다 단단하고 인성이 잘 깨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경도 저하가 클 것. 자, 높은 온도에서 경도 저하가 클 것. 자, 얘도 맞습니다. 자, 경도는, 자, 제가 단단한 정도라고 했어요. 단단한 정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경도 저하가 클 것. 자, 높은 온도에서 경도를 우리가 또 고온 경도라고도 해요. 고온 경도. 자, 맞고. 3번, 내마멸성이 클 것. 자,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4번부터 보면 자,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것.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3번은 내마멸성이 클 것이 아니라 작을 것이어야 돼. 작을 것.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내 마멸성은 뭐냐면 자, 마모가 안 되는 성질. 자, 마모. 자, 이런 마모가 안 되는 성질을 우리가 내 마멸성이라고 합니다. 이 마모가 안 되는 성질이 작아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멸성은 뭐냐면 마모가 잘 안 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내 마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 공구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고온 경도, 높은 온도에서 경도가 제하되지 않고 절삭할 수 있는 고온 경도가 필요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내 마모성이에요. 내 마모성은 뭐냐면 공작물과 마찰에 의해서 뭐 공구가 마모되지 않는 거, 그게 내 마모성인데 내 마멸성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인성.
부서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저 마찰, 마찰 개수가 작아서 마찰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성형성이 아까 4번 보기처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재재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온경도, 냉모함성, 강인성, 저마찰, 성형, 경제가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을 보겠습니다. 자, 43번. 자, 우리가 직경 지령으로 설정된 최소 지령 단위가 0.0001mm인 CNC 선반에서 자, U하고 30점으로 지령한 경우 자, X축의 이동량은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설을 먼저 보시면 자, 최소 지령 단위가 0.001mm인 경우 U30점 지령 시 X축 이동량은 30mm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수점을 찍거나 소수점이 없으면 뒤쪽에 이제 세 번째 소수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X100 이렇게 지령했을 때 소수점이 있으니까 100mm 가게 돼 있고 자, 우리가 U30점 했을 때는 30mm 가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점이 없죠. 자, 점이 없는데 이 점이 없을 때는 이제 소수점이 없으면 우리 이제 뒤쪽에서 세 번째 자, 그럼 여기가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0.1mm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U1005도, 자, 뒤에서 하나, 둘, 셋이니까 1.005m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이제 U32니까 3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반 CNC에서 자, 이제 좌표가 두 개를 써 있고요. X하고 Z 좌표. 자, 예를 들어 공작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 원점이 여기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축이 바로 Z축. 그다음에 여기 축이 X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하고 Z는 우리가 이제 절대 지령일 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증분 지령일 때 쓰는 게 X는 U, Z는 W가 될 겁니다. 그래서 증분 지령 할 때는 U, W. 그래서 X하고 U, Z하고 W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43번의 정답은 3번, 3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면에서 A. 자, A, B, C에 가공하는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램의 기형 니은의 차례로 들어갈 내용이 맞는 것은? 자, 일단은 맞는 겁니다. 자, A가 지금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 자, 그 다음에 이제 B, C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일단은 이 경로는 우리가 이제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 가공이니까 G01을 사용했죠. G01.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원호 가공일 때 G02가 이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G03이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차례로 들어갈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일단은 G01 썼어요. 직선 좌표 썼고, 자, 이제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 좌표를 써줘야 돼. 여기 좌표 써주는데, 자, 지금 프로그램 원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좌표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좌표가 있죠. 자, 여기가 Z축,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고 상대 좌표로는 U, 여기가 이제 W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좌표의 절대 좌표는 뭐냐면 X가 이제 우리가 지름값으로 쓰니까요. 자, X는 45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Z가 지금 30이니까 Z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프로그램 원점이 이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요.
자,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자, C의 절대지름 프레임 원점, 일단 X는 변함이 없으니까 X는 45, 그 다음에 Z는 15를 더해서 마이너스 4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이제 G01이 되는, 여긴 Z-30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은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X는 자, 45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증분지령으로 U, U가 이제 그 전에 20에서 있었으니까, 자, 20에서 45로 갔으니까 U가 자, 25가 되겠죠. 25. 자, 그래서 여기는 X45나 U25가 들어갈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B에서 C로 갈 때, 자, 니은. 자, 니은은, 자, 일단 B에서 C로 가는데 X는 변함이 없죠. X는 그대로 45니까 변함이 없는데 Z값만 변했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45가 되든지, 아니면 증분지령으로 W, 자, 이 B에서 C를 옮겼을 때 15만큼 옮겼으니까 그 대신 뒤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5점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X45, W45, 여기 X45 놓고 W는 마이너스 15. 자, 그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냐면 X45 맞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고, 3번은 X가 15가 아니라 X가 45점이 돼야 되고, Z는 또 45가 돼요. 마이너스 45가 되고, 자, 여기는, 자, 이제 U는, U가 15가 아니라 U25점이 돼야 되고, Z도 마이너스 45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절대지령. 절대지령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증분지령.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합친 혼합지령이 있어요. 혼합지령. 자, 이 세 개가 지령 방법인데, 자, 절대지령은 원점이 프로그램 원점이에요. 프로그램 원점. 자, 그 다음에 증분지령은 그 전, 바로 그 전에 있던 위치가 원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자, 보시면, 예를 들어 보시면 지금 현재 A에서 B로 가죠. 자, B로 가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지령할 때 원점이, 자, 원점이 방금처럼 이 A, A가 원점이 돼서 여기에 이제 증분값이죠. 이렇게 늘어났을 거고 얘도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W-30이 되겠고, 얘는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20에서 45로 늘어났으니까, 자, 뭐예요? U는, 자, 25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증분지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1번을 보시면 X45, W15인데 여기는 지금 증분지령,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절대지령이죠. 절대지령. 그 다음 W15는 마이너스 15는 이제 증분지령. 그래서 이렇게 절대하고 증분하고 한꺼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지령이라고 해요. 혼합지령. 자, 그래서 이제 45번을 보겠습니다. 45번. 자, 강을 절삭할 때, 자, 쇠밥이 아닌데 요즘은 이제 칩이라고도 하죠. 칩. 우리 이제 앞서 배웠지만 칩의 종류, 유동형 칩, 뭐 열단형 칩, 전단형 칩이 나오는데, 자, 칩을 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피삭성입니다. 피삭성. 자, 피삭성이 정말 중요해요. 자, 피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 자, 황, 납. 얘도 중요해요. 특수원소를 첨가한 것. 자, 우리가 그것은 바로 쾌삭강입니다. 자, 피삭성은 뭐냐면 잘 절삭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잘 절삭되게 첨가한 원소가 이제 우리가 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이 있어요. 납.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황 쾌삭강이라고 부르고, 얘는 당연히 납
쾌삭강이라고 하죠. 쾌삭강. 그래서 절삭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쾌삭강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쾌삭강 가공 재료의 피삭성. 이 피삭성이 중요해요. 이 피삭성을 높이고 절삭공구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질로 개선한 구조형 강으로 이게 줍니다. 강의 황. 자, 황쾌삭강. 그 다음에 납을 첨가한 여기 나오죠. 황쾌삭강하고 납쾌삭강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그래서 정답은 2번 쾌삭강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자, 46번은 우리가 이제 M코드에 관련된 용어예요. M코드. 자, M코드. 자, M코드는 여러분들 이제 이 실기시험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해놓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CNC 프로그램에서 여기 핵심 키워드. 자,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 자,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는 뭐냐면 정답은 바로 M01이 되겠습니다. M01. 자, 우리가 이제 정지하는 게 M코드 중에 뭐가 있냐면 M00이 프로그램을 정지하는 거고, 자, M01은 우리가 프로그램 선택 정지라고 해서 조작판에 이제 그게 ON이 돼 있으면 프로그램에 M01을 만나면 정지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정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는 M01이 되겠습니다. M01. 그 다음에 M02는 프로그램 끝. 그 다음에 M03은 이제 정해졌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M코드가 있어요. 자, M코드는 방금도 설명했듯이 실기시험 볼 때 꼭 필요한 거니까 M코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M00 순서대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자주 출 때 하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는 2번 M01이 되겠습니다. 46번, 4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CNC 선반에서는 이제 알람이 뜨는데요. 자, 보시면 자, 스핀들 알람. 자, 이런 스핀들 알람의 원인이 뭐 아닌 것입니다. 자, 원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자, 스핀들 알람의 원인이 아닌 것. 자, 우리가 이제 CNC 가공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알람 리스트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먼저 스핀들 알람부터 보면, 자, 스핀들 알람이 있는데 우리가 스핀들은 이제 주축이에요. 주축. 자, 이 주축이 돌아갈 때 이제 알람이 되는데, 이런 주축 모터에 과열이 있거나 아니면 주축 모터 과부하 걸렸거나 주축 모터에 과전류가 걸리면 스핀들 알람이 걸립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보고 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스핀들 알람의 원인이 아닌 것. 자, 스핀들 알람의 원인은 아까 보면 주축 모터의 과전류, 주축 모터 과열, 주축 모터 과부하. 자, 여기 정답. 금지 영역의 침범은 스핀들 알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OT 알람입니다. 금지 영역은 OT 알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송축 그걸 가지고 좋은 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해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CNC 가공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알람은 방금처럼 한 7개 8개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많이 나오는 알람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비장정지 스위치가 있어요. 이머진 스위치인데 이거를 눌러놓고 선생님 안 돼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때 이머진 스탑 스위치 온이라고 알람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를 하신다. 화살표로 돌린 다음에 리셋을 누르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 금지 영역 침범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캐드캠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 여기에 중요합니다. 입출력 장치에서 우리가 이제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 가끔 입출력 장치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입력장치, 그 다음에 뭐 출력장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프린터라든지, 프린터는 출력이겠죠. 그 다음 뭐 스캐너는 입력. 스캐너는 입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우스 키보드도 입력. 자, 마우스 키보드도 입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문제는 출력장치입니다. 출력장치. 자, 출력장치는 무엇이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일단 프린터가 출력장치겠죠. 나머지 셋은 우리가 이제 입력장치입니다. 입력. 자, 이제 조이스틱 같은 건뭐다 알고, 마우스도 알고, 자, 라이트 펜은 뭐냐면, 이제 막 쓰면서 하는 거죠.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장치로는 이런 것도 있고, 출력장치는 플로터, 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프린터하고 플로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프린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뭐 A3에서 뭐 A2, A4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출력할 때 쓰는 거고, 플로토는 그만큼 큰 것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1번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자, 4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9번. 자, CNC 선반입니다. 자, 제2원점 복기가 있어요. 제2원점 복기로 준비 기능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G코드를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G코드. 자, G코드. 자, 책의 핵심 이론에도 있는데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보면 제2원점 복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G30이 되겠습니다. G30.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 볼 때도 자주 사용합니다. 실기시험 볼 때도. 그래서 G30은 제2원점, 제3점, 제4원점 복기고, 자, G28은 원점 복기를 확인하는 거고, 28이 자동 원점 복기. 그 다음에 29는 원점으로부터 복기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G28하고 G30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49번의 제2원점으로 복기는, 자, 4번 G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자, 연삭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이제 작업 시 유의사항,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얘를 접근할 때는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뭐 칩을 손으로 만진다거나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얘는 지금 연삭 작업입니다. 자, 1번 연삭 수트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결합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런 건 맞겠죠. 자, 테이퍼부는 수시로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잠깐 넘겨보고요. 정밀 연삭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열팽창을 막기 위해 전원 투입 후 곧바로 연삭한다. 자, 얘가 좀 의심되죠? 왜냐하면 곧바로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 4번, 작업을 할때 분진이 심함으로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밀 연삭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열팽창을 막기 위해 전원 투입 후 곧바로 연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열팽창을 막기 위해서 전원 투입 후에 곧바로 연삭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